자, 국민 심판대에 곧 올라 심판받을 총선 필패 자살 꼴로 악역 2위는요? 아이고 나왔네. 아이 진짜. 아유. 진짜 세균 나왔어요. 진짜 네. 세균. 아. 진짜 세균 같은 발언을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하시는 에이. 분들 뭐 소상공인들 죽을 것 같은데 에이. 아유 뭐 시간 많아서 편하겠냐는 등 뭐 무한 폐렴 때문에 장사 안 되니까 편하시겠네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일반인도 그거 하면요 욕 네,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만큼 지금 국민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 재산이 공개가 됐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고 본인은 진짜 저는 그 세균과 같다 이번에 바이러스와 같은 말을 꺼냈고 그렇게 했던 상인들은 얼마나 상처받는데 지금 대깨문들이 대깨 정이 돼가지고 그 기업 그런 가게들에 가가지고 반찬 가게 가서 지금 아주 행패를 놓고 있대요. 그러게요. 네. 말이 됩니까? 대깨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했던 어떤 꽃집 사람이 있대요. 네.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거긴 꽃향기가 난다 그러면서 그냥 막 꽃을 거기 가서 줄을 서서 사고. 네. 얼마나 이게 인위적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그 심하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에 인상 벌써 저 봐주세요. 벌써 인상 여기 악역할 때는 여기 줄이 한 줄이 가요. 제가 밝은 친구인데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누가 악역할 때는 좀 애가 인상이 안 좋더라. 악역은 빨리 좀 치워버리고 싶고.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러냐. 국민들 마음을 너무 상처를 주고 누가 국민.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더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은 정말 안 되겠구나. 네. 국민을 위해 주지 않고 국민이 상처 속에 가게 하고 불매운동을 그렇게 하고 그렇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름을 잘 줘야 돼. 정자가 그 진짜라는 뜻 아니에요? 정. 네. 발정 뭐 네. 저기. 진짜 세균이에요. 그래요? 그 이름이 그렇게 돼요. 어떻게 세균이라고 졌죠?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세균? 이럴 줄 알았나 보네. 어머 진짜 저도 너무너무 이렇게. 신기해요. 네. 추미애. 추미애. 나는 진짜 네. 이름만 들어도 아주 넌덜머리가 나 요즘에. 진짜. 하루하루 매일 그냥.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사실 추미애에 대해서는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박사님. 저도 저런 사람 처음 봐요. 야 어떻게 그러지? 한두 건이 아니라 매일. 야 무슨 깡과 무슨 오기로 하는지. 사법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막 그 사모를 어떻게든 폄하해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이번 네. 주 내내 그 몇 년 전 건을 갖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좌파는 자체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살골로라고 네.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자기네들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궁지에 서로 몰린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가게 그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영화 네. 보셨어요? 예, 예, 예. 그게 저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악한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떠 있을 땐 다 멀쩡한 척하고 사는데 눈 멀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막 진짜 그 눈이 멀고서 모든 것을 훔치고 또 막 성폭행도 하고 모든 게 가능하더라고요. 너무 그걸 보면서 사실은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저는 좌파와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본인들이 왜냐면 그 권력이 유한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해찬이 20년 집권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본인들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20년 집권하는 줄 알았대? 그렇죠. 애들이. 왜냐면 조국이랑 다 준비해놓고 유시민 준비해놨지. 준비해놨던 사람들을 검증을 하셨어야죠. 네, 얼마나 헤쳐먹고 찜쪄먹고. 아니 다 비슷하니까. 아, 못 받겠죠. 자기들 수준은 네.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당한 거지 자기들 수준에는. 그렇죠. 네. 그렇게 너무 모르고 어쨌든 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공식적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여당 심판과 지금 야당 지지가 높아졌어요. 3% 이상 차이가 나.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만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통합 이들이 자살골 넣고 있을 때 정말 저쪽이 자살골 넣는데도 우리끼리 또 그 수비끼리 싸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럼 절대 안 되고 이번에는 사실은 총선을 더 크게 보고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이겨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이 방심하면 안 되는 게요. 분위기가 이렇게 뭐라 가니까 저쪽에서 자살골을 많이 넣으니까 네. 우리 그냥
이기겠다는 방심을 해서 아까 예. 예를 들어서 희생 정신이 좀 없어진다든지 네, 그럼 안 돼요. 예. 아 우리 이기는데 이기니까 욕심이 더 나는 거야. 어 그럼 난 내가 나가야지. 네. 아 지금 분위기 좋은데. 네. 어 우리 내가 나가면 무조건 네. 이기는데 욕은 좀 먹더라도 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네. 거야. 그저 네. 어, 나라를 살리겠다는 희생으로 네. 자꾸 불출마자들 네. 저 다섯 눈 중심으로 맞습니다. 나오고 네. TK 지역에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사고 치지 말아야 네. 돼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부자가 이제 몸 조심하고 네. 제대 말년에 낙엽 맞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네. 된다고. 어떻게 저는 이제 후보들이나 정치 지방생 저도 뭐 젊은 친구지만 저 후배들 동생들한테 네. 뭐라고 말하냐면 24시간 CCTV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디서든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 그거 됩니다. 하나로 죽는 거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막 안녕하세요 하고 뭐 담배 뻑뻑 피고 이것도 끊어라. 담배 피는 냄새 그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 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막 힘들어하고 화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지금 출마하는 친구들 중에 그러면 제가 자기 막 화가 난대요. 지금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모르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상담하면서 화는 대다수 이제 거룩한 분노가 있고 자기 개인적인 화가 있잖아요. 근데 화일 때 그 마음은 본인이 비주류다. 내가 주류에 속하지 못해서 일단 1차적으로 화가 나는데 그렇죠. 그때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거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쇄신하는 사람들도 쇄신의 카드가 되는 분들도 거울이 돼야 되고 네. 새로 들어가는 영입 인재들도 거울을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이 너가 국회의원 깜이라고 생각해? 오, 야. 라고 하니까 황당 그 뜨끔한 얘기다. 뜨끔한 사실은 얘기예요. 지금 네. 국회의원 깜이 몇 명이나 되겠냐. 제가 저 스스로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국회의원 깜이 아니다. 지금 난세가 돼서 말도 안 되는 애들부터 그냥 어떻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애들까지 지금 어떻게 하다 언급이 되는 거다. 이런 역사는 없다. 국회의원 깜이라는 건 그들이 3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뭐 정말 수도 없는 노력을 하고 해야지 그 그릇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비가 떨어지고 눈이 떨어지니까 막 이 그릇이든 뭐 이것든 담고 지금 있는 뭐 건데 텔레비 한번 나왔다고 뭐 그렇죠. 좀 인기 좀 네. 얼굴 좀 알려졌다고 네. 근데 안 되지. 그때 분노하는 자들과 그 그릇을 준비하는 자들이 다르다. 자기 거울을 보면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실제로 스타나 배우들도 잘 되는 친구들은 항상 연습해요. 정말 준비를 하고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그렇지. 그리고 역시 난 이게 안 돼 하면서 하고 제가 그 마가렛 대처 나오는 철의 여인 그 영화를 네. 어제 봤어요. 네. 다시 예전 영화인데 근데 마가렛 대처가 수상이 될 때 일반적인 여성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모든 말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스피치 전문가가 붙어서 하는데 남편이 데니스예요. 근데 남편 이름을 데니스 이렇게 불렀는데 수상처럼 말해야 된다. 데니스 딱 그거를 찾아요. 모든 순간에 수상처럼 하는 거예요. 말투, 생각. 그게 이제 그게 그릇입니다. 그녀가 그냥 뭐 테니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난스럽게 살면 장난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즌에 저는 젊은 지금 이제 영입되는 친구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경종을 울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과연 깜인가. 난세지만 그래도 준비를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냥 선거에 대충 나갔다가 정말 오히려 우리 우파 진영에서 자살 골로가 되면요. 예. 그럼 3선, 4선, 5선 의원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무조건 쇄신은 아니고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단점을 얼마나 이번에 줄이는가. 이제 예.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젊고 그 기존의 정치를 안 했다고 해서 신선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아니 무슨 아니 그럼 젊으면 백치예요 그러면. 아 젊으면 네. 무조건 신선해? 그렇군요. 나이 먹으면 무조건 뭐 더러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아니 젊어도 더럽게 살았으면 더러워. 정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 뭐 조금 말씀하셨어요. 네. 스스로 네. 인재 영입 대상이 됐든지 네. 예비 후보로 뛰시는 분들. 자기 하나가 망치면요, 네. 당 전체를 망치고 맞습니다. 나라를 망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내가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만 망치면 괜찮아요. 네.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몸가짐 하나, 말 한마디 네. 하나, 뭐 댓글 하나 남기거나 맞아요. 이럴 때 네. 실수하지 않도록. 저도 남편이 제 거 이 이봉규 TV를 모니터링하는데 김신혜가 잘하다가 조금 센 말 가끔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 줄이라고. 왜냐면 그거 모음집만 해서 좌파들이 너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라. 그래서 내가
엄청 고마워요. 그래, 너 표정 고맙지? 엄청 고마워요. 아, 똘똘한 표정인데? 트리플 A형이거든요. 예. 근데 아.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 예, 자유파가 돼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절대 사고 치지 맙시다. 이 저, 특히 젊은 저 네. 예비 후보자들. 뭣도 네. 모르고 기분에 취해서 내가 네. 인재 영입됐어. 뭐 이런 거 괜히 또 어깨 힘 빡빡 주고 맞습니다. 큰일 나 그러다가. 큰일 나요. 절대 네. 아주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조심조심해서 네. 이 분위기 깨지 않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젊은 분들. 네. 자, 국민 심판대 고돌라 심판받을 총선 자살골로 악역 1위는요? 아이 네. 뭐 그냥 항상 이제 저는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그냥 문재인 일단 왜냐면 한 놈은 패야 돼요. 아니 네. 메시보다 더해. 메시는 그래도 라이벌이에요. 네. 호나우두가 있어요. 네. 네. 아니 라이벌이 없어. 네. 단독 악역 1위야. 아, 그리고 우한폐렴을 덮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 기생충 그 어쨌든 영화로 그렇게 감추려고 하고 숟가락 얹고 이렇게까지 하지만 정말 이 정부는 그냥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팬클럽 정부인가 광신도 정부인가 어떻게 국정을 나라잖아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찮을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끌어올까. 그러게요. 저는 그리고 그 가식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그 가식이 이렇게 빨리 밝혀졌잖아요. 네. 정말 이 허울뿐인 것들을 빨리 밝혀졌는데 이러고도 지면은요. 이런 문재인을 알고 이런 조국을 알고 그들의 실상을 저희가 알고도 지면은 저희도 바보입니다. 저희도 아까 그 책상 치다 다 맞아야 돼요. 진짜 저희가 잘못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알았으면 행동에 옮겨야 되고요.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분이 우리 대통령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옆 사람 못 막은 것도 잘못이고요. 저도 제 친구들 몇 명 전라도 친구도 있고 그냥 아유 나 문재인 아직도 좋아했던 친구들을 설득 못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진짜 제가 아끼면 왜냐면 진짜 강렬하게 이제 예를 들면 신앙이 있으면 안 믿는 친구여도 난 널 진짜 위해서 기도해. 너가 진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 그 친구가 몇 년 뒤엔 그 진심을 알아요. 지금 이게 우리 욕심이다. 내가 되고 네가 안 되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와 이런 분들 위험한 분들이 정부를 운영한다라는 게 얼마나 나중에 우리 자녀 세대에 네.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중도와 좌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가 이번 총선에는 반드시 네, 예, 맞아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리고요,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 총선 끝나고 이제 그 이게 심판을 해야 돼요. 무슨 네. 심판을 해야 되냐면 드러났잖아요. 네. 뭐 조국도 그렇고 문재인도 뭐 드루킹도 다 드러나고 이러고 그랬으면은 누구 문재인이 탄핵 사유가 뭐 12가지도 더 되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그 사법부에서 농간을 하고 네. 그걸 조사하는데 윤석열 혼자 고분분투하는데 추미애라는 장관 밑에 그 법무부의 똘마니들이 이걸 막 그냥 조직까지 막 없애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방해를 하고 네. 이런 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문재인 하나만 탄핵돼서 되는 게 네. 아니라 그거를 바로잡지 못했는데 죄가 있는데 죄를 안 씌운 맞습니다. 사법부, 네. 검찰, 경찰, 그 다음에 법원 네. 이거는 그냥 다 철퇴 맞아야 돼요. 다. 맞습니다. 그 종사했던 사람들. 네. 왜냐면 아니 저 박근혜 때 종사했던 사람들 다 책임 다 책임 같이 갔잖아요. 네. 사그리다 이건 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났는데도 오리발 내밀고 아직까지 대통령으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고 네. 탄핵 벌써 당했어야 될 사람이 네. 네? 진짜 아직까지 좀 큰 소리 뻥뻥 네. 치고 있으니까 그걸 단죄하지 못한 판사, 네. 검사, 경찰. 예, 또 언론인들도 거기에 네. 부안해동한 언론인들 맞습니다. 사그리 다 처벌받아야 돼. 맞습니다. 지난주 감옥 갈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이제 정말 그때가 머지않아 오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진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잖아요. 삼권분립을. 근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네. 예, 이게 점점 더 퇴보하고 있는 네. 느낌을 갖고요. 어쨌든 또 좋아진 것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되돌려놔야 된다.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가야 해요. 그리고 네. 그러려면 이번 총선 50몇일 남은 것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세요. 손가락을 움직이든, 그렇죠. 선거 운동을 뛰든, 아니면 그냥 뭐 할 수 있는 네, 감시단 눈,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진 한 장이라도 네. 찍어주세요. 네. 쉬운 방법은 눈과 손과 발을 움직이면 돼요. 우리 사랑할 때도요. 야, 나는 널 사랑해. 눈 감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발도 움직이지 않고 지갑도 안 열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면 보러 가고 편지를 쓰고 카톡을 보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사주고 지갑을 열고 네. 다리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백은 사주면 안 됩니다. 저 겉멋이 드니까 얘기 아니에요. 네. 정치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후보 있으면 꼭 가서 도와주시고요. 네. 모든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봉기 박사님처럼 종로에 어떻게 지역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직접 가서 도와주시는 것도 네. 사랑이고 커피 타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냐면 네, 그 도움을 꼭 주셔서 우리가 총선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자원봉사들을 굉장히 그 즐겁게 네. 해피하게 우리 네. 해피핑크라고 그랬는데 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엔돌핀이 돌아서 막 축제 분위기로 자원봉사를 네, 해요. 그럼 당선이에요, 선거. 진짜. 그래, 그렇게 좀 우리 좀 시간이 좀 네, 되시, 허락되시는 분들은 각, 그, 각 동네 지구당 네. 그 사무실들 있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님 사무실도 네. 사실 그렇게 아주 그 캠프원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서 자발적 봉사자들은 할 일 많습니다. 네, 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전화를 하셔서 만약에 진짜 한 종로 캠프를 알려달라 해서 한번 찾아가셔서 거기서 아마 뭐 심사 보는 뭐 면접을 네. 할 거예요. 그러면 역할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자원봉사 그 자기 동네를 네. 위해서 네. 자기 동네 내 동네는 내가 좋은 사람 네. 뽑는데 내가 내 힘으로 도와주겠다 맞습니다. 하고 나오면 네. 뭐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진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아, 그렇죠. 이봉규 박사님만 해도 이번에 나오신 후보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해서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네. 사시는 동네에 맞습니다. 에, 사시는 동네 거기 저 네. 지역 출마하신 네. 분한테 도와주시는 거죠. 사무실 가서 뭐 도울 거 없냐 네. 아, 뭐 하다못해 마당이라도 쓸면 맞습니다. 네, 그거 좀 큰 네. 도움 되니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미국 사람들은 맞습니다. 아주 해피하게 이번에 우파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막 힘들어하면서 막 욕, 특히 욕하시는 분들 이제 욕 줄이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참모분 아. 중에 한 분이 언니가 아. 너무 우파인데 항상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지하철에서 욕하니까 그분들이 그 지하철에서 욕을 들은 분들이 저한테 와요 아.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인데 민주당 지지자인데 김신혜라는 후보를 찍어보고 싶은데 그 욕하는 분 때문에 사실 호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이 후보의 상품을 잘 파는데 우리가 보험 팔러 가서 막 욕하면서 판 사람 없잖아요. 아, 어쨌든 서비스고요. 국민들한테 맞아요. 여러분도 국민이지만 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안 국민이니까 그 모르는 국민들을 이끌어야 한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오늘 좋네요. 자, 심판받을 총선 필패가를 네. 자살골로 네. 1위 문재인까지 했습니다. 네. 김신혜 신스틸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